대통령이 진천 선수촌을 방문한 날, 서울에서 누구보다 바빴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. 전명규 교수. 그는 조재범 코치의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심 선수 아버지를 만났다고 합니다. 첫 마디가 뭐 독감으로 뭐 복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. 안 된다, 나는. 킹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바로 기자회견 할 것이고 기자회견은 안 된다고 왜 안 되냐 했더니 지금 그래 되면 외신에 나가게 되는데 올림픽의 쇼트트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우리나라에서 주최국인데. 폭력 사건 직후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전 교수. 신석희 선수가 폭행당한 뒤에 기자회견 하려는 걸 또 막으셨죠? 막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인터뷰를 막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다른 얘기하는...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습니까? 네? 다른 사람 누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어요? 네,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거보다는 얘가 빨리 들어가서 저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에 국감장에선 부인했지만 제자에겐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. 적어도 내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. 그 전에 막 하려고 그랬었단 말이야.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었어. 옛날에 맞자마자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랬었어. 내가 그거 막은 거야. 새벽 1시까지 얘기하고. 그날의 폭력 사건은 선수와 코치의 의견 충돌로 인한 가벼운 손찌검 정도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. 올림픽 열기에 묻혀 전 교수의 의도대로 사건은 조용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. 그런데 영구 제명됐다던 조재범 코치가 중국 대표팀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. 조재범이 하여튼 나오면 안 된다. 설키 운동 스킬을 뻗을 때 앞으로 한 4, 5년 후에 뻗을 때까지는 나오지 마라. 아, 자기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야.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해놓고는 불과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중국 그게 딱 뜬 거야.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딱 보고 바로 메시지를 보냈지. 네. 조재범이 중간 거 알고 있으시냐고. 네. 알고 있었대. 심석희 가족의 강력한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재범 코치를 고발했고 사건 발생 4개월 후에야 비로소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그런데 이때부터 전 교수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.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아예 발벗고 나선 정황이 있는데요. 돈이든 나는 난 돈을 드는데 다 해야 돼. 계속 돈 거더라. 돈을 계속 모아고 변호사비 하는데 보통에서 폭행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 받아내는 방법도 제자에게 일러줍니다. 내가 골머리 아프게 만들어요. 애는 지금 정신 병원에 갈 정도로 힘들어져야 뭐가 나 이거 못하겠어 석희야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압박은 가야 된다는 거 지나친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. 10개월 있다가 나는 사람 어떻게 몰라. 그거 하시면 이 녹취가 국감장에서 공개됐습니다. 이 변호사 비용을 모아야 하는 조재범 코치의 입을 막아야 하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녹취는 본인의 목소리가 아닙니까? 맞습니까? 그런 것 같습니다. 전명 교수가 정신병에 걸리게 할 만큼 이 선수를 압박하라고 한 선수가요. 자기 제자예요. 자기 대학 제자예요. 사람으로서 할 이거 지도자가 아니라요. 어느 사람도 그렇게는 못해요. 제자잖아요. 조재범 구명에 앞장선 전 교수 덕에 심석희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이 고소를 취하했고 유명 선수들은 너나 없이 조재범 석방 탄원서를 썼습니다. 심 선수 아버지에게도 전 교수의 회유가 계속됐다고 합니다. 그 문제 되면 석희인데 괜히 뭐 이미지. 저는 사실... 그랬어요. 나중에 이미 네. 무슨 이미지냐 이 상황에 내가. 중요하지 않다 나는 그거. 그때는 뭐 이미지 뭐 나중에 뭐 또 실업팀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.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코치.
그러나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는 소문이 빙상계에 돌았습니다. 석기를 들어간 모든 이들이 다 합의를 해줬잖아요. 세 명이 그랬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,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다 보니까 석기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. 심 선수가 용기를 낸 것은 전교수 측근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고도 빙상장에 바로 복귀한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.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던 A코치도 그중 한 명. 지난 2012년 여름 한국 최대 쇼트트랙팀 코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던 여자 선수를 본인의 천호동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추행을 시도했습니다. 침대에 앉았는데 그때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뭐 이렇게 했대요. 그리고 했었는데 근데 나는 키스만 했고 가슴을 안 만졌다라고. 이때도 전 교수가 나서서 이를 무마했다는 정황들이 있습니다. 제가 교수한테 들은 거는 힘들었다. 그 부모 만났다. 아빠 만나서 정리하고 왔다. 형의 길을 좀 잘 열어주겠다. 그렇게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협박보다는 회유였던 거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랬다. 피해자도 이걸 알고 있었네요.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일을 교수가 무마시켰어요. 그래서 이 정리를 다 했어요. 언론 보도 후 연맹 측이 진상조사를 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, 피해를 주장한 선수 모두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A코치는 다시 사고를 칩니다. 도박 액수가 4억 원에 달했지만 그에게 내려진 건 단 1년의 자격 정지뿐. 불법 스포츠 이 토토 도박에 참여했다는 거는요. 모든 스포츠에서 영구 제명이 돼야 돼요. 그런데 영구 제명이 되지 않았어요. 그 배후에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. 지난해까지 한체대 빙상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최근 특혜 시비가 불거지자 빙상장을 옮긴 A코치. 확인 결과 빙상연맹은 자격정지 1년마저 철회해 사면 복권을 해줬습니다. 2017년 2월 전 교수가 연맹 부회장에 복귀한 직후 대의원 회의에서 처음 사면 문제가 거론됐다는데요. 당시 빙상연맹은 무슨 근거로 징계자들의 사면을 논의하게 된 것일까. 통합도 됐고 평창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이제 빙상인들에게 통합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좀 조절하자. 네.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. 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. 연맹과 단체의 통합 이후 화합 차원의 사면이었는데 징벌을 주관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뜬금없이 A코치를 사면 대상에 넣었습니다.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본 사람에 대한 사면이어야 되는데 당시에 사면 대상이 뭐 불법 스포츠 도박이라든가. 그때 언론사들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예. 저도 사실은 좀 그 당시에 깊이 생각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해야 된다.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. 네. 뭐 위원들 입장들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. 네. 사면해 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복귀를 한다. 그리고 활동할 수 있다.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. A코치는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는 답을 보내왔습니다.